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7일 저녁 10시 32분경에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2.6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기억나시죠? 그 사이타마현에 검은 비 내렸던 거요. 그 초대형 지진 가능성에 막 숨죽였던 일본의 분위기였죠. 그다음에 그 같이 그 발맞춰서 그 도쿄 직화 지진의 가능성도 높았고요. 결국 이 사이타마현의 그이 사이타마현의 이 방사능 수돗물입니다. 이 문제가 돼가지고 검은 빛들 방사능에 대한 이 수돗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큰그 동일본 대지진에 아무리 영향을 아직도 받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영향을 아직도 받은 거죠. 이 활단층 이 이바라키현은 활단층 지역이라서 지진이 여러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지진은 활단층 지역이라 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가노라든지 지금 도카라 600번 이상 났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낮에도 8, 9번 나고 있죠. 이바라키현 지진 역시 반복된 지진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야기현 해역에서 7.2의 강진이 3월 20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발생했었는데요. 지금 미야기현에서 또 4월 18일 00시 38분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 7.3, 미야기현 해역에서 7.2, 3월 20일 다음에 또 미야기현에서 지금 4월 18일 또 지진이 난 겁니다. 일본이 어디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 14분경에 히로시마현 북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마지막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일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일본이 공공의 적, 전 세계 공공의 적, 전 세계 악의 축 국가가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대한민국에 사죄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고치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